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칼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칼자루라는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시칼을 지급하는 온라인 시칼 전문점이에요. 시칼 위주로 말이죠. 예, 저번에 중시칼을 꺼내놓고 탄소강이랑 스텐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이번에도 비슷하게 갑니다. 즉, 브랜디드 콘텐츠지만 칼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예, 이번에 나올 칼은 예, 글로벌 라이프의 사이라고 하는 시칼이에요. 예, 글로벌 라이프는 1985년 코민 야마다에서 만들어진 일본의 시칼 회사예요. 물론 이런 칼 외에도 중시칼이라든가 과일칼 그리고 사시미칼 등등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점 외에도 딱 와닿는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가 있다는 거. 예, 이러한 일체형 시칼을 최초로 디자인한 회사라는 거예요. 보통 이 날 부분하고 핸들 부분이 소재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나무이거나 플라스틱이거나 고무예요. 물론 사슴뿔이나 소뿔, 어피, 가죽으로 만든 핸들도 있어요. 단 이런 소재는 시칼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팅용 나이프, 도금류 여기 많이 써요. 네, 일단 이거는 일체형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인 시칼을 예를 들게요. 이 핸들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탱이라고 불러요. 탱. 우리말로는 쓴배. 일단 저가형 시칼은 이 탱이 좁거나 짧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나이프에 비해서 약한 편이에요. 일단은 날 두께가 얇아요. 그리고 손잡이 안에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또 좁아요. 또 소재도 무른 스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 물론 시칼은 택티컬 라이프처럼 터프하게 안 써요. 근데 예전에 칼 쓰다가 탱이 부러진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칼이 있다면 최소한 그런 일은 없겠죠. 아, 물론 이 손잡이가 꽉 찬 통쇠는 아니에요. 통쇠였다면 무게중심이 안 맞았을 거예요. 이거는 도검처럼 길지 않으니까. 예, 통이지만 안쪽은 모래로 채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무게중심이 잘 맞아요. 뭐 무게중심이 별건가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실제로는 정말 중요해요. 일단 재료를 잘 썰기 위해서는 날의 예리함이 중요하겠죠. 근데 어디에 힘을 실을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즉, 무게중심이 안 맞지만 식재료가 아닌 엉뚱한 부분에 힘이 실리게 돼요. 예, 결국 불필요한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작업 효율하고 직결이 돼요. 그리고 손목의 피로도 하고 직결이 되죠. 즉, 칼의 무게는 무거운데 이상하게 체감 무게는 괜찮다. 네, 바로 무게 중심이 잘 맞아서요. 시중에 파는 저가형 칼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날은 서 있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죠. 그리고 부수적인 부분인데 이런 일체형은 위생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칼은 날하고 손잡이 부분 이쪽이 잘 안 닦이거든요. 그리고 때가 잘 껴요. 근데 이건 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닦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칼은 대충 닦으면 티가 나요. 통스텐이니까. 그래서 잘 닦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칼에다가 오이, 무, 연어를 썰어봤습니다. 일단 무게중심이 잘 맞다 보니까 쓸데없는 동작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썰릴 때 손맛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을 영상으로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 썰릴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느낌, 손맛 이런 것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글로벌 사이의 특징이면서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로벌 사이는 3층 강으로 만들었어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성질이 다른 차를 붙인 거예요. 윗장하고 아랫장은 같은 소재예요. 그리고 안쪽은 다른 소재예요. 예, 유럽의 고급 라인 시칼은 전체적으로 같은 소재예요. 즉 통강제예요. 근데 일본은 이런 3층 강으로 쓴 경우가 많아요. 아, 물론 이거는 최신 기술은 아닙니다. 도쿰에서도 이런 기법이 존재해요. 일본어로 산마이라고 해요. 산마이. 가운데, 즉 코어는 하간에 단단한 철을 써요. 그리고 겉부분은 신간에, 즉 부드러운 철로다가 감싸요. 단단한 철로는 절삭력을, 그리고 부드러운 철로는 충격을 잡기 위해서요. 물론 이거는 단조도금 이야기고요. 시칼은 다른 이유 때문에 3층강을 써요. 네, 이걸로다가 대나무를 자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칼이지. 네, 3층강을 쓰는 이유는 크게 절삭력과 관리, 그리고 경제성 때문이에요. 일단 이 칼의 코어 부분은 크로모바 18 산토라는 스틸을 써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수술용 메스 소재, 그리고 윗장하고 아랫장은 SUS410이라는 소재예요. 이거는 포크나 나이프 같은 양식기 많이 쓰는 소재예요. 일단 칼질할 때 물체를 자르는 부분은 이 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만 절삭력하고 강도가 좋은 소재를 쓴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필요 없죠. 이걸로다가 고기를 자르고 감자 자르고 할 거 아니잖아요. 대신 관리하기 편한 강제를 써줬죠.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병에 고급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텐은 탄소광에 비해서 무른 편이에요. 근데 고강도의 스텐이 있어요. 단 비싸요. 이걸로다가 칼을 딱 만들면은 시칼이 비싸겠죠. 근데 이 코어에만 그런 강제를 쓴다면은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가령 시칼 중에서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된 칼이 있어요. 이 사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재료 들러붙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물론 당근이나 단목처럼 물기가 적고 단단한 재료는 그런 일이 덜해요. 근데 오이, 주키니, 감자, 물기 많고 적당히 무른 재료들은 칼에 잘 붙어요. 특히 감자는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은 이쪽이 매끈할수록 더 심해져요.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면은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손으로 쓱 쓸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빨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끈한 타일에는 빨판이 잘 붙죠. 근데 울퉁불퉁하면은 잘 안 붙어요. 예, 비슷한 원리예요. 물론 칼도 쓰기 나름이어서 엠보싱 없이도 잘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초심자 혹은 집에서 편하게 쓰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런 엠보싱 있는 편이 좋습니다. 예, 요약하자면은 일체형, 반짝반짝 밑쪽으로 뛰어난 디자인, 적절한 무게중심, 절삭력과 관리를 둘 다 잡은 3층강 구조, 그리고 엠보싱 처리로 사소한 불편함을 해소입니다. 물론 저는 중식칼 위주로 쓰고 있긴 한데 이런 칼들은 꼽아두기만 해도 가슴이 뿌듯해지죠. 그 통스텐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칼을 보면 심쿵해지는 덕후여서. 아, 그리고 여기는 좀 독특한 서비스가 있어요. 정품 등록. 그 카메라 정품 등록하면은 수리라던가 센서 클리닝 등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글로벌 라이프가 그래요. 정품 등록을 하면은 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에이스가 가능해요. 물론 심하게 이가 나간다거나 날이 부러지면은 무상이 안 되겠죠. 근데 날 연마는 무상이 돼요. 즉 편하게 사용하고 관리 받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브랜드 중식칼도 있습니다. 예, 글로벌 사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 구입처는 아래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예, 참고로 칼자루에서는 춘, 마사이로, 엽종리, 드라이자, 스기모토 등등 유명 브랜드 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인 서비스. 예, 여기에 환희의 주방이 있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스텐은 탄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른 편입니다. 근데 고강도의 스텐도 있어요. ZDP-189. 이 강도 속칭 슈퍼 스텐이라 부릅니다. 내부 식성, 녹에 대한 저항 등 스텐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강도 단점이 있어요. 연마가 어려워요. 즉, 날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나 못하죠. 게다가 강 자체가 비싸요. 이걸로 만든 칼은 정말 정말 비싸요. 강도 좋고 녹이 강하고 근데 연마가 힘드네요. 뭐, 세상에 완벽한 칼은 없는 것 같아요.